아, 당연하지입니다. 우리 회원 중에 전기자전거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 걸 개조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여기 전기자전거 이렇게 일반 자전거죠. 일반 자전거를 뒷모다를 빼내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모다를 박는데 여기가 이제 27.6인치인가? 27.5인치인가? 하여튼 그렇대요. 그래서 29인치인가? 하여튼 그렇대요. 인치는 내가 물어볼게요. 인치는 내가 다시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요거 모두 바퀴를 빼고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보여드릴게요. 요런 바퀴는 그냥 뒤에서 빼서 넣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 바퀴를 넣는 거는 요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가서 여기로 가서 한 20몇만 원대면 적당할 것 같아서 이 풀키트 정도의 가격으로 해서 테스트해서 드릴 거고요. 아까제도 얘기는 했지만 요렇게 계기판, 컨트롤러, 500W짜리 속도 조절기, 그 다음에 그립, 그 다음에 파츠 센서 이렇게 올 겁니다. 여기 보면 그립에 속도 조절 그립에 그 다음에 컨트롤러 요거에다가 모두 500W짜리가 48V에 500, 36V에 500이 아니라 48V에 500W짜리가 올 겁니다. 일단은 컨트롤러 이런 게 오고요. 여기서 이제 계기판을 골라 주셔야 되고 밑에 LCD 7, 6, 5, 4 이렇게 해서 LCD 7, 4 번호 5, 8 이렇게 LCD 5번이 제일 무난하고 가성비로 그다음에 좀 좋은 거로 윗 번호로 가시면 돼요. 그다음에 파츠는 KBBG4 요거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냥 무난하게. 속도 조절기는 일단 반그립을 할때 20X로 할때 20X 풀그립으로 할지 그 다음에 XR 108 라이트 쪽으로 할지 108 레프트 쪽으로 할지 이게 엄지손가락으로 까딱까딱 누르는 겁니다. 얘는 손잡이로 전체로 감싸서 돌리는 거고 얘는 반그립 반 감싸서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작업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모다선 그다음 파츠선 그다음 요거는 속도 조절 아까 요 속도 조절기 선택한다 그랬죠. 거기 꽂고 이 브레이크 레버에 한 선씩 한 선씩 꽂아주면 되고 배터리에 플러스 마이너스 꽂아주면 되고 이 계기판 아까 LCD 몇몇에 연결하면 됩니다. 이 계기판 아까 여기 연결하면 되고 요거 파츠는 여기다 연결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속도 조절기 쪽 속도 조절기 쪽 세선은 여기 요 선에다가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면 작업은 끝납니다. 그리고 모다가 있겠죠. 모다는 여기다 그냥 꼽아버리시면 되고 끝입니다. 모다선은 세선은 똑같으니까. 그렇게 하면 요 모다를 가지고 이 속도 조절기하고 이런 걸 가지고 달 수가 있어요. 요 파츠가 있는데 요 파츠는 글루건을 발라가지고 아까 거기 글루건을 발라가지고 여기 페달 있거든요. 페달 요 반대편 페달 여기 말고 반대편에 해서 반대편 사진이 있냐? 없죠. 반대편에다가 페달을 분리를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주시면 돼. 글루건을 발라서 달아주시면 작업이 됩니다. 당기자지였습니다.